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네 번째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시기는 오늘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융사기에 LA 카운티 검사장의 어머니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캐내 이를 사기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리 맥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의회 관문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는 일본해와 동해가 함께 소개됩니다. 칠레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평양 연안 주민 수십만 명이 대피하고 아시아 지역에도 지진해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입국 급제를 시키고 있는 일본인이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여 년 사이에 배 이상인으로 미국 정부가 그만큼 일본 전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중 취임 이후 네 번째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시기는 오는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1박 2일이 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일정이 굳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아직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2박 3일 동안 일본을 국빈 방문한 뒤 한국을 찾는 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네 번째입니다. 방한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 동맹태세 유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는 당초 예정에 없던 한국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일본 방문이 1박 2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빈 방문의 격을 살리려면 최소 2박 3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미국에 개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융사기에 LA 카운티 검사장의 모친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캐내 이를 사기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의 어머니 아디 필립스 씨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라고 신원을 밝힌 상대방은 지금 해외에 있는 손자를 감옥에서 빼내려면 당장 보석금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필립스 씨의 손자는 해외여행 중이었고 은퇴 자금의 일부를 송금한 뒤에야 사기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범인은 필립스 씨 가족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여행 사실을 알아냈고 가족들의 이름까지 확보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The crook who talked to my mother got information off of Facebook. My nephew actually had been traveling abroad and he had enough information about my nephew's trip as well as about the names of different family members that he'd gained from Facebook. LA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5명의 노인 중 한 명은 금융 사기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미국 부의 70%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쉽게 범죄의 타겟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They have the most money to lose and many are lonely and trusting. That makes them easy prey for smooth-talking con artists. 이에 LA 카운티 검찰청은 로타리 클럽과 손잡고 노인 대상 금융 사기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노인회관을 돌며 사기 방지에 관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안내 책자로 예방 교육을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Even in our own district of 65 clubs, there is a Koreatown club, there is a Thai town club, there is a Filipino town club. We ar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e have the reach to a lot of groups all over LA. LA 카운티 검찰청은 전화를 이용한 이런 유형의 사기는
범인의 검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통화하는 상대의 신원이 의심될 경우에는 무조건 전화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의회 관문을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미주 한인의 소리치기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자로 법안이 발효될 경우 앞으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애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반드시 함께 소개되어야 됩니다. 오는 12일 LA 콜리세움 경기장에서 개최될 KBS 주최 LA K-POP 페스티벌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사를 10일 앞두고 티켓 확보에 과열주진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KBS 아메리카는 아직까지 티켓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오는 4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티켓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관객 1,000명을 대상으로 1인 2매씩 배포됩니다. 칠레 북부의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태평양 연안 주민 수십만 명이 긴급 대피하고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도 지진 해일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박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무실 집기가 크게 흔들리고 서류가 나뒹굽니다. 식당에선 흔들리는 탁자에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어제 칠레 북부 도시 이키케 해안에서 규모 8.2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도 높은 여진이 6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주택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전과 통신 두절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또 최고 2m 높이의 지진 해일도 발생해 칠레와 페루 등 태평양 연안 주민 수십만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칠레 대통령은 북부 해안 지역을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지를 방문해 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동부 태평양 연안에 최고 1m 높이의 지진 해일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진 여파는 아시아에까지 미쳤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최근 심상치 않은 활동을 보이면서 이번 지진이 초대형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칠레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미니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센터는 오늘 오전 5시 LA 카운티 해변에 미니 쓰나미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센터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파도 높이가 몇 인치에 불과했지만 칠레 지진에 따른 쓰나미라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은 매년 3월에서 4월이면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위협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 언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It's the normal pattern of messaging his displeasure with our training, messaging their capabilities. 해마다 3, 4월이면 반복되는 전형적인 위협 전략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에 불만을 표시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스카파르티 사령관은 실제 북한이 도발한다 해도 한미연합전력이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비대칭 전력을 증강했고 비무장지대에 집중 배치된 재래식 전력으로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는 점은 실질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카파르티 사령관은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선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모두 정보 감시와 정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르티 사령관은 청문회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고립 탈피보다 군사력 과시로 국제사회를 위협해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일본인이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여 년 사이에 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미국 정부가 그만큼 일본 전범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30년대 후반 일본군은 중국 케이룽장에 이른바 731부대를 설치하고 악명 높은 생체 실험을 실시합니다. 전쟁 포로는 물론이고 어린이까지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731 부대원이었던 요시오 시노 주가는 생체 실험에 만행을 증언하며 죄를 빌었지만 미국의 입국 금지 대상에 올랐고 실제로 지난 1998년 미국 방문이 거절됐습니다. 요시오처럼 전범으로 조사돼 미국 입국이 금지된 일본인은 35명이라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여 명은 731 부대에 소속이었고 군 위안소 설립 등에 관여한 인물도 상당수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6년 미국 정부의 입국 금지 대상 일본 전범이 16명이었던 것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다 돼가지만 미국 정부가 생체 실험과 위안부 강제징용 등 일제 전쟁 범죄자 찾기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모르시는 얘기는 아니시겠습니다만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과일과 채소를 더 챙겨 드셔야 되겠습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채소나 과일 섭취가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런던 대학 연구팀이 2001년부터 12년 동안 영국인 6만 5천여 명의 채소와 과일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560g 이상 먹은 사람은 조기 사망의 위험이 42%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5%, 심장질환 사망률은 31%가 줄었습니다. 하루 560g이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400g보다 40% 더 많은 양으로 평균 크기의 사과와 귤, 토마토, 당근을 한 개씩 모두 먹는 양입니다. With the most health benefit to their health were the people eating 7 plus portions of fruit and vegetables every day. 연구진이 권하는 건강에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신선한 채소를 그대로 먹는 것이 으뜸이었고 샐러드와 과일 순이었습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 개선 효과가 별로 없었고 캔에 들어있는 통조림 과일의 경우 설탕 시럽을 함유하고 있어서 사망률이 17% 높아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런던대 연구팀은 채소와 과일 가격을 싸게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에 보조금을 주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장부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